우크라이나의 드론이 한 창고를 향해 날아갑니다. 이 창고에는 러시아의 기갑 장비가 가득한데요. 이를 포착한 드론은 곧바로 해당 무기를 공격합니다. 이어진 화면에서도 우크라이나 드론은 계속해서 러시아 기갑 장비들을 공격했고 곧이어 불에 타고 있는 창고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드론은 불타는 창고 안에까지 들어가 끝까지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20일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자 지역 최전선 근처에서 여러 대의 FPV 공격 드론을 사용해 러시아 기갑 장비 보관 창고를 공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블라바 공격부대는 러시아군이 공세를 펼치기 위해 비밀리에 보관해둔 전차와 장갑차 등을 찾아내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해당 장비를 자포리자 지역 최전선에서 5에서 6km 떨어진 스타로물 니브카 마을 외곽에 위치한 창고에 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선 T-72 혹은 T-80으로 추정되는 탱크 2대, BMP-3 보병 전투 차량, S-60 포병 시스템이 장착된 우랄 트럭 2대 등이 파괴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드론 공격과 화재로 이 장비들은 모두 파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공격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제작하는 와일드 호넷의 FPV 드론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와일드 호넷 대변인은 최근 영국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생산 확대 덕분에 FPV 드론의 제조 비용을 $400에서 $350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와일드 호넷은 소형 7인치 자폭 드론은 물론 10인치 프레임의 FPV 드론과 재사용이 가능한 폭격 드론 등 다양한 유형의 드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야간 투시 센서를 갖춘 말리라는 쿼드콥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와일드 호넷은 드론을 직접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최전선 군인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과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드론 10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드론 100만 대를 생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우크라이나 관리들 역시 올해 사거리 수백 킬로미터의 공격용 드론 만 대 이상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전선과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을 잘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용 드론도 1000대 이상 제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월 17일 대선에서 6년 더 집권을 노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러시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